네, 안녕하세요. 전상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오름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오름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데이터 흐름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 테스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문은 데이터 플로우 테스팅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료오름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정의를 먼저 보시면, 프로그램 사용되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변수가 정의와 사용이라는 부분까지 실행시키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만든다. 두 번째 보시면 프로그램에서 변수가 할당받는 지점과 사용된 지점, 정의와 사용 같은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정의를 보면 테스트 케이스가 변수들의 좀더 부가하자면 프로그램 내의 변수들의 정의와 사용상 Definition Use Pair DUP라고 합니다. DUP에 대해서 모든 정의와 사용상 DUP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설계하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기법의 한 종류라는 거죠. 화이트박스 테스트를 좀더 알아보면 화이트박스에서 구조적 테스트의 한 종류가 바로 자료오름 테스트입니다. 부가적으로 경로 테스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조적 테스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료오름 테스트 커버리지를 보면 경로 테스트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오름 테스트만 하게 되면 경로 테스트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구조적 테스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테스트인 자료오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어 흐름 그래프라고 하는 CFG라고 하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기반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 흐름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제어 흐름 그래프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CFG.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제어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것과 그 유사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한 예를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로부터 이제 뻗어나왔는데 이 화이트박스는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조적 테스트가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우리 그 제어 테스트가 또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루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제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어 테스트의 커버리지는 MCDC와 같은 이런 커버리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런 커버리지가 존재하고 구조적 테스트에서는 자료 흐름 테스트를 중심으로 한 테스트 커버리지가 존재합니다. 그 테스트 커버리지가 뭐냐 하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에요. 자료오름 테스트의 종류. 또 다른 말로는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 흐름에 대해서는 MCDC와 같은 테스트 커버리지는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 자료오름에 대한 테스트 커버리지는 이런 종류가 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All load, all edge, all DF, all PUse, all CUse, all CUse, some PUse, all PUse, some CUse, all user, all pass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다 all이 붙으니까요. 노드냐, 엣지냐, DF냐, PUse냐, CUse냐, 그 다음에 all user냐, all pass냐 이렇게 먼저 외우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를 외우고 난 뒤에 접근하면 뭐 외우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시간 강의상 뭐 길게는 설명드렸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All 노드는 모든 노드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노드. 모든 노드는 프로그램 본문을 말하죠. 모든 노드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All edge는 모든 정점에 하겠다는 겁니다. edge. 그러니까 분기, 흐름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 흐름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부분. 그 결정문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테스트 케이스 포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all DFS는 한 노드에 정의된 변수가
적어도 한 번은 활용될 수 있다. 적어도 한 번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all DF. 이게 defined의 약자입니다. DFS. 그러니까 정의된. 아, 어려운 거는 올해 이겁니다. all P user와 all C user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때 P는 predicate의 약자고, 이때 C는 computation의 약자입니다. 이때 predicate는 어쨌든 해당되는 문장에 모든 정의된 올이기 때문에 모든 정의된 정의 사용 DU쌍 DUP라고 그랬죠. DUP에 대해서 변수를 활용하는데 변수의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하는데 이때 이 PUSE에 해당되는 것은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를 PUSE에 해당됩니다. CUSE에 해당되는 것은 이때 컴퓨테이션은 연산과 관계된 거고 연산에 활용되는 변수가 바로 CUSE에 해당됩니다. 제가 간단한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Definition and User DU에 대한 걸 보시면요. 쭉 보시면 이 포문 문장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 이때 쓴 I 변수라는 것은 PUSE라고 되어 있죠. PUSE. 그 다음에 K는 CUSE고 K는 CUSE입니다. 자, I가 왜 PUSE냐? PUSE는 뭐라고 그랬죠?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PUSE라고 그랬죠. 참 거짓을 판단하는 조건에 사용되는 변수. 그 다음에 연산에 사용되는 변수는 CUSE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에 사용되는 변수. 그래서 이 all PUSE와 all CUSE만 이해하시면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CUSE를 실행하되 적용시키되 CUSE가 존재하지 않으면 some PUSE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all PUSE를 실행하되 PUSE가 존재하지 않으면 PUSE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some CUSE를 쓰라는 거예요. 테스트 케이스에. 이때 some이라는 건 all이 아니라 몇몇이잖아요. 몇몇. 적어도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ll user는 모든 variable 변수에 대해서 다 적용하는 겁니다. DCU와 TPU. 이때 C는 CUSE를 말하고 이때 P는 PUSE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 하여튼 프로그램 내부, 함수 내부에 있는 모든 변수를 다 만족하도록 패스를 고려해야 되는 가장 좀 강력한 자료오름 테스트죠. 마지막에 있는 FS는 변수와는 크게 상관없이 프로그램 내 모든 경로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는 것을 FS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런 자료오름 테스트의 순정차를 보면 프로그램 분석 단계를 먼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때 프로그램 분석 단계에서는 함수와 함수 간의 관계를 먼저 도출하고요. 그 다음에 CFG, Control Flow Graph, 제어름 그래프를 그리는 작업이 그 다음 단계. 함수 내부의 제어름에 대해서 흐름도를 작성해서 변수 할당과 반환 영역을 다 일일이 표시해 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 생성하고요. 이때 테스트 케이스 생성할 때는 앞에서 배우신 테스트 커버리지, 어떤 커버리지를 만족할 거냐를 결정하고 생성하는 거고, 테스트 수행하고 피드백을 하는 이런 단계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끝으로 이제 자료오름 테스트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커버리지에서도 좀 마이너한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한글화된 자료가 많이 없고요. 주로 구글 검색하시면 이제 영어 원문으로 보시면 이런 의미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